다 함께 개회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개회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주께서 흡족히 받아주시며 준비하신 그 은혜와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각 심령과 가정들을 예배의 귀한 처소로 삼으시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와 역사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눈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일들로 혼란스럽고 막연히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은혜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점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병균에는 감염되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피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쉽게 용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세상의 풍조에 그저 흘러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늘 당연시 여겼던 지난 평범한 일상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였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환자들, 그의 가족들, 의료진, 경찰, 소방관, 필수 업종 종사자들, 위장자들,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체리일재단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김일영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1절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무탈하게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뭐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그 셧다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한국 드라마를 이번 기회에 많이 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이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바로 막장 드라마인데요. 그 막장 드라마의 주된 원인이요, 사실은 가정불화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륜, 뭐 폐륜, 복수, 뭐 출생의 비밀 등등 그 막장 드라마의 주된 원인은 그 가정의 불화가 다 복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을 가장 자극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이지요. 그 각 드라마다 보면요, 작가가 대중에게 꼭 표현하고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 시청자도 듣고 싶어하고 공감하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 연극, 영화, 소설, 시에서 작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가 삶의 방향성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시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잘못된 죄의 모습을 바꿔야 함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좋은 이야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야기, 윤리적으로 아주 바른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사실상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선정성과 인간의 악한 감정이 다 드러나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드라마 제목처럼 바꿔보면 왕의 불륜이라고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여인, 뭐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두 번의 승리를 거두고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죠. 세 번째 전투를 임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의 신하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암몬을 멸하려고 라빠라는 요새를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다윗이 그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들어온 이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 저녁 때라고 하면 사실상 늦은 오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적인 문화는 그 저녁 때, 그 오후, 늦은 오후 때에 일을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뜨거운 낮에 잠을 잠깐 청하고 해가 질 무렵에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동의 또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왕도 시국이 전시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시간엔 왕으로서 깨어있고 기도하며 나란 일을 돌봐야 했을 것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지붕에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지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성착취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왕궁에서 일반 사람의 집이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돌집이나 흙집은 우리나라 예전 한옥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우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위치한 왕궁에서 주민의 안마당을 내려볼 수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남의 집을 내려다보는 것도 금기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집들이 있었고 지붕이 있었고 지붕에서 다른 집의 그 안뜰을 보는 것은 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으로 아 목욕을 하는구나 라고 그쳤으면 일이 확대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궁금해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면서 그를 불러오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그 잠자리의 결과가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고 이제 이 원치 않은 아이의 생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나쁜 악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의 왕, 일반적인 왕이라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대상으로. 왜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불륜이나 강간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면 그러면 안 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그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악행을 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던 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세웠고요 그가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던 그날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그는 죄를 지은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과 음욕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왕인 양, 세상 방법과 세상 생각을 따라 그가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 broken relationship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relationship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져 있을 때 우리 역시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쫓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지요. 젊은 다윗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티머시를 누렸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성을 누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intimacy란 말은요, 부부관계 또는 이성과의 관계의 그 육체적인 친밀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 이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가깝고 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친밀하다라 하며 intimacy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시를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했던 그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되었고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부었던 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고, 그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여 살았던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하나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밧세바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삶에 매순간 함께 하신 것을 그가 그 순간에 피부로 느꼈다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계약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며 다윗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행위는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외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던 사람이었던데 왜 그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듭 반복하는 죄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 자기만의 약점과 자기만의 죄의 문제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런 플랜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데려다 동침하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드러낼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강인하고 충직한 성품으로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죠. 사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하고 행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취한 것인데 다윗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가장 그 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아에게 자기가 죽이는 자기의 충직한 그 신하를 죽이라고 쓴 명지를 우리아가 들고 자기의 손으로 배달하고 그것을 꿈에도 생각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아를 죽일 음모를 계획하고 그의 성품을 이용해서 전장의 선봉장으로 싸우게 하며 전사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셋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고 또 밧세바를 자신이 아무런 장애 없이 취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런 더 극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궁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면 세상의 방법과 죄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이 안에 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고 승리와 자유함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한 영광과 임재 안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심을 안다라면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 앞에서 도둑질하지 못하는 것이 이치죠. 딱 동일한 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앞에 있다는데 거기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니 악행을 계속하고 그 악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악행을 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자 다윗의 그 모습은 그 모습이자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다윗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모습을,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살려는 사람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 임재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갈망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실 겁니다. 혹시 아니면 다윗의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며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진 채로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어쩔 때는 내가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되냐면요, 선지자 나단이 그들을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이야기를 건넬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이제 자신이 했던 상황들, 그 일들이 이제 죄악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이해되고,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묻자 즉시 회개합니다. 죄를 시인합니다. 왕의 체면 불구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신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고 회개할 때 나단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지만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자복하고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마음속 깊은 영의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임재하셨다라고 상상해서 경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도요 다윗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윗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가 동일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1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죄의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은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점 죄도 숨길 수 없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한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이 회개한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삶을 찬송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영광의 삶이 되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임재를 우리도 약속으로 받고 우리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재를 그 경험한 그곳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너무 좋은 곳에 가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예배의 시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나의 가정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치유함과 회복을 준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임재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헌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외려 가깝게, 더 가깝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은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과 이 모든 모습이요 일반적인 기도와 찬양과 다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기도와 찬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영혼의 감격입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니 감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환호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분의 말씀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말씀이, 그 거룩한 생명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경험하면
충만함을 갈망하며 그 충만 안에 거하며 충만을 누리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영적으로 확실히 무엇을 보거나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거룩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증거입니다. 그것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거룩한 모습에 열망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갈망하며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죄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할 때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를 주님 도와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그 말씀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가족 함께 예배 드리시면 손을 잡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미국 또 여러 나라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 나라에 임재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원, 의료진, 경찰, 소방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이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환자와 그 확진자, 또 가족, 또 유가족을 위해서, 또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100만을 넘어서 하나님 환자들과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그들의 있기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병원에 일하는 모든 그 의료진들과 하나님 그 소방서와 경찰관들과 모든 그 프론트라인의 워커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로 나갈 때 선포했던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 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깨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그 가정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실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그 가족을 잃은, 그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 그 절망한 마음에, 그 아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이제 치유와 먹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체리엘제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아픔은 떠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용서받은 모습,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 성화되어지는 모습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인치심,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 영원한 생명, 천국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마음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계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의 정욕의 눈을 따라 세상을 쫓고 세상을 선택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자리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가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 피부적으로 경험하며 그 성육신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선포될 때 하나님 내 가정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커뮤니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그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흔물 있을 때 그 눈 닦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하심으로 오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 드셔서 다윗을 이끄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가정들 이끌어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서함 주시고 긍휼함과 자비함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는 교회 웹사이트에 나온 주보를 꼭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5하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관 사무실인 건물에 꼭 오셔서 픽업해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푸드 도네이션과 마스크 도네이션 모두 교육관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픽업해 주시고 또한 도네이션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푸드 도네이션은 캠푸드 시리얼 등 도네이션을 받는데요. 드랍 시간을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도네이션도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필요한 마스크를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사무실에 드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네트워크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교회 웹사이트 나온 주보를 꼭 참조해 주셔서 그 방법들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또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긍휼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얻은 우리 이제 각 가정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임재를 갈망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용서하심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가정마다 그 머리 위에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